오늘의 마지막 무대이자 2부의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 주실 이분 여러분 누구 있죠?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분 바로 가수 송가인 씨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 정말 올 한 해 누구보다도 더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LA 콘서트를 비롯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로 정말 바쁘게 또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북구에 이렇게 우리 북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트로트퀸 가수 송가인 씨의 무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이여라! 네, 북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노래 2022 송년음악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사실 또 북구는 저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광주예술고 다닐 때 여기 북구나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 우남동은 제 2의 제 고향이에요. 네, 정말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 수록곡에 있는 곡 또 물음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광주에서 광주 단독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오신 분들 계신가요? 와, 감사합니다. 광주는 정말 와도 와도 또 오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에 또 가인이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밤차에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더 신나게 박수! 만날 수 있나
보내버린 그 사랑이 설레게 하네. 나도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즐거우세요? 가인이 실물로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TV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죠? 조망만 하죠? 근데 방송에서 일하고 크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 준비했는데 함께 즐겨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더 신나게 박수치고 소리 질러주실 거죠? 끝까지 함께 신나게 즐겨봅시다. 아시는 분들 노래 따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운 강 큰 바람이 심한 폭을 스치면 고인 강물한 바람이 서시
다같이 홍보야 오지마라. 홍보야 울지마. 너는 시켜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콜이에요. 아유,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앵콜을 막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요. 그러면 진도아리랑 여보름을 박수장단으로 한번 할까요? 박수장단 쳐주실 거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 간다네. 어리건 광주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다라 가세. 다같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 간다네. 만나보니 반가워라. 이별을 너희의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가.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놀다 가세 놀다 나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놀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년 장파에 둥둥둥 뜬배 어기여 창 아야리여라 노를 저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가인씨 마지막까지 무반주로 아리랑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